오늘은 60개 치킨. 여기 고추랑 간지가 그렇게 맛있다고 하는데 다리만 있는 걸로 한번 시켜볼까? 다리 반반 있고. 뭐야, 다리만 있는 건 없네. 윙봉을 시킬까요? 아니면 순살을 시킬까요? 간지 하나, 그리고 고추 하나, 그리고 간지에 고추 선택하고 이렇게. 그리고 사이드는 감자가 그렇게 맛있다는데, 그러니까 감자튀김 하나 추가하고 치즈스틱도 하나 먹어볼까? 치즈볼도 있네. 치즈볼도 또 뭐 없나? 바삭치킨 뭐야? 소리나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뭐야, 왜 10만원이야? 4만원에다가 7천원 줌. 대박, 엄청 많아. 와 가자. 고추 간지 먹어볼까? 60개에서 가장 맛있는 맛이래. 처음 먹어보는 60개 어떤 맛일지 너무 궁금해. 공사분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는 좋아요. 오늘도 들으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60개 치킨에 간지치킨, 고추치킨, 바삭치킨 소짜리, 치즈스틱, 치즈볼, 외지감자 등등등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어나서 60개 치킨을 처음 먹어보는데 맛있다는 소문을 많이 들어가지고, 식기 전에 치즈볼, 치즈스틱 먼저. 치즈볼이 특이하네. 뭐지? 그냥 떡 같아요, 약간. 떡인가, 진짜? 여기 보시면은 치즈가 안에 좀 들어있고 겉에 있는데 얘가 떡이에요, 떡. 그러면서 안에 약간 살짝 달달한 맛이 나는 약간 그런 건데, 되게 신선한데 우와, 엄청 맛있다 이런 느낌은 안 들어요. 봄. 작고 귀여운 봉입니다, 봉. 맛있다. 아니, 맛있어. 아니, 이게 유명해진 이유가 있네. 고추치킨 먹었을 때 진짜 고추향 확 나요. 완전 확 나면서 매콤한 맛이 딱 올라오는데, 아주 깔끔 개운한 약간 그런 맛이고, 간지치킨은 간장치킨인데 되게 고소한 맛이 싹 느껴지는 그런 치킨이네. 바삭치킨. 얘는 원래 바삭치킨이라고 메뉴가 있는데 소짜리를 팔길래 같이 구매를 해봤습니다. 소리가 어떨지 궁금해서. 진짜 바삭할지. 되게 식감이 독특하네. 약간 치킨의 식감이 아니라 돈가스의 식감 같아요. 맛도 돈가스 튀김옷이랑 뭔가 비스무리해. 근데 안에 닭이 들어있는 거지. 그러면 치킨가스 뭐요? 근데 그 돈가스의 그 바삭한 정도의 바삭함은 있진 않았어요. 이름만 바삭인 걸로.
제가 안 보여드렸네. 보여드릴게요. 맛있다. 근데 저는 이 둘 중을 비교해보면은 고추가 좀 더 맛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얘가 되게 강렬해, 맛이. 잘 어울린다, 마요네즈. 마요네즈는 고추치킨을 위한 거였구나. 잘 어울려. 아쉽단 말이야. 아, 참고로 따로 주문을 하면은 감자가 이렇게 오고요. 이 웨지 감자 따로 시킨 거. 그냥 치킨에 기본으로 들어있는 거. 약간 요정, 요런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처음 시켜봐가지고 감자가 아예 안 들어있는 줄 알았는데 기본으로 감자가 들어있나 봐요. 근데 먹으면 먹을수록 고추가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바삭 치킨을 먹어보니까 후라이드 왠지 되게 괜찮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치즈볼은 살짝 턱이 아픈데요? 하도 막 이렇게 쫄깃쫄깃 씹혀가지고. 근데 먹다 보니까 순살보다는 봉이 나은 것 같아. 이 순살은 뻑뻑해요. 지금까지는 계속 뻑살만 걸렸거든요. 좀 더 먹어볼까? 얘는 뭐 거의 고구마 맛탕급. 얘는 딱 봐도 뻑살. 얘는 좀 뻑살이 아닐 것 같은 느낌.
저는 다음에도 만약 시켜 먹는다 그러면은 윙봉 세트를 시켜 먹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다리만 있는 그런 걸 시키는 거. 근데 저희 동네에는 다리만이 없어요. 왜 그런 거죠? 잘 먹었습니다. 아우, 정말 배부르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 오늘 60개 치킨 태어나서 처음으로 먹어봤는데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아직 유명하진 않지만 뭔가 굉장히 맛있는 또 새로운 치킨 브랜드가 있다면 댓글로 추천을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 동네에도 있으면은 이렇게 또 차려놓고 여러분들과 함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홍!